오늘 은수남이라는 닭의 관상닭의 알이 종란히 도착했습니다. 12알을 주인께서 보내주셨는데 한 개가 배송 중에 깨져가지고 그래서 현재 11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은수남 알은 닭 자체가 작아서 알도 작습니다. 백봉알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은수남 알을 택배를 받은 것을 반나절 정도 이렇게 실온에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화기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화기에 넣기 전에 먼저 닭그 껍데기에 묻은 똥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부화기에 넣어야지만 세균 번식이라든가 이런 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수남 열알 그리고 저희 집 이간의 청개들이 낳은 청란들도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5난을 입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21일간의 기다림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후에 검난을 해보고 발생률 수정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이렇게 또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